대해서 상당히 신고가 깊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사실 원장님이 와서 그 실체적인 거 왔다가 어떻게 대체가 생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달라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. 먼저 오늘 지금 다음 전에 만져 계신 그 김태훈 변호사님하고 그다음에 최성호 교수님, 그다음에 김석우 특검 차관님, 조영기 그 교수님 아무튼 뭐 좋은 얘기하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그 들어온 어설이 그 동의상으로 해서 NLL을 부모한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내려오려고 했습니다. 내려온다는 건 귀순이 병원 중입니다. 확실하게. 그러니까 합동조사팀이 이 병원 인수를 받아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동의사 쪽에 있는 어떤 그 보안 유지되는 그런 그 부대 가서 조사를 합니다. 합동 팀들이 가서. 근데 지금 이제 오기 기간했었는데 해경이 이제 하도 이제 육상 쪽이라든가 회사 쪽으로 들어오기 많기 때문에 그 해경도 같이 이제 그 들어오게 됐어요. 합동 신문. 지금 6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통일부는 한 행정적인, 그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, 이제 그, 완전 이제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한 보조적인 행정 업무를 해주는 게 통일부 업무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 가서 이제 빨리 적응을 하고, 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보호라든가 정착금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이제 통일부입니다. 그래서 합동신문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은 북한 이탈 주민이 내려오게 되면은 빠른 시간에 우리 합동신문조가 빨리 가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합동신문의 목적은 딴 게 아니라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피납되거나 귀환한 어부 그 다음에 공산권에서 귀순 또는 망명한 지에 대한 합동조사 북한의 대남 전략과 그 사회 전반의 첩보 추출 등에서 안보정책이 활용하는 게 그 북한 이탈 주민 그 합동신문의 목적이거든요. 거기에 준해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보면은 합동신문조의 그 부조장으로 보면은 중앙합동팀이 있습니다. 가장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그 팀들이 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사회는 또 중앙합동팀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합동 해가지고 이제 그 사례 따라 시도합신 팀들이 나가는 또 이제 그런 집안 같은 게 있습니다. 그 하부단위인 시도단위, 경찰서라든가, 군단위에서도 헌병단위라든가, 이런 데서 지역 합심조에도 나오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번 사안은 일단, 해산사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틀 만에 합동신문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. 그 기본적으로 5일 동안에 걸친 최소한에, 어떨 때는 3개월 이상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문제점을 대출하기 때문에 1일차에서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신문 목적은 일단 이 배가 무슨 목적으로 들어왔느냐 대공상의 목적이 있느냐 대공상의 유무를 판단합니다. 근데 이거는 일단 어선 자체라든가 봤을 때 이거는 그 공작선이라든가 법하고 부합되는 겁니다. 다 조사했을 겁니다. 근데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그 내용이 없이 그 순간을 벌였어요. 근데 아까 최성호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한테는 추방이라는 건 없습니다. 추방은 한마디로 보면은 그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, 그래서 불법 체류라든가 그래서 여기 있다가 체포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추방을 시킵니다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추방당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. 한 사람은 이제 지구하시겠는데 이 우리나라 여행 가면은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? 가면은 거기 상당히 어마합니다.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집안이 또 졸고 꼭 뱉고 침뱉고 그 질서를 깨뜨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호조치인 나라에서 체포돼가지고 보호하고 있다가 거기서 2시나 3시든 우리 시청앞 광장 같은데 거기 퇴장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서 모아놓고 난 다음에 한 대 때리면 열받다를 때려가지고 바로 그냥 그 여권 압수하고 비행기를 끌어가지고 그냥 다시 보지 말라고 추방을 시켜버립니다. 그게 추방입니다.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저거 해가지고 들어온 그 귀순자 귀순자가 확실하게 밝혀진 그런 사람을 추방했다? 이건 헌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. 이건 추방이라는 경우는 그 부합한 얘기고, 지금 정부에서는 추방시켰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어떻게 추방했대, 이게? 그 북송 자체에도 있을 수 없는, 지금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가 본인이 들어와가지고 귀순이상 확실한 상태에서 그 북송 조치라든가 소관을 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. 그 저기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사체가 갖고 싶은 뭐 비바 아니었거나 장마때 되고 또 내려옵니다. 해가지고 이제 막 북한 그 시설은 워낙 취약하게 그 다음에
그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보면 이제 허술합니다. 그래서 무너지고 초소에서 그냥 떠내려와서 그 인민군들이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저기 어디야 북한과 저기 어디야 한산하는 쪽으로 해서 떠내려오고 그런 문장이 있어요. 걸리면은 이제 북한 쪽에 의도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면은 사치 같은 건 거야. 근데 이거 얘기 끊은 거 동시에 바로 그냥 해가지고 추방을 해가지고 받겠다? 이건 뭐 상당히 뭐 그 안에 대박이 뭔지 모르겠어요. 그 수 없는 그 십몇 년 동안의 그 어떤 규모를 나와서 하는 정황인데 그 정황이 이거 맞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이틀 3일 차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탈북 경위, 동기,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느냐.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나중에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. 근데 죽지 않는다. 왜죠? 어느 정도나 마찬가지로 안 불러 갑니다. 여기다 공개되면 나중에 그 거기 공무원이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다 문책을 받게 되는데 공개 청구 안 하는데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보냈느냐. 거기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나중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는 제가 하려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. 근데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사실 그 추방 저 뭐야 추송의 원인은 그 자살을 물려서 안대를 씌워가지고 하는 사진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 비참한 모습으로 가고 바로 그냥 그 북한 이제 보이 북한의 지금 거기서 데려다가 교대대 해가지고 아마 거긴 몰라도 바로 그냥 그 재판 없이 처형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근데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 본대도 뻔한 겁니다. 이건 보내면 엄청 뻔한 건데 그 합동신문의 내용도 지금 정확히 우리 불명하고 그 다음에 16명은 죽었다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우리 조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.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나중에 형제들 간에 의가 안 맞아가지고 그 부모를 갖다가 그 죽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모델에도 기술이사가 확실하고 하면은 걔도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법적으로 해가지고 다 여기서 같이 그 자유민방에서 받아들였어요. 근데 이건 뭐 그 내용도 없고 그냥 뭐 그냥 16명 죽였다는 그런 그 근거도 없이 해서 그냥 자살 불려가지고 그냥 뭐 돌려보냈다는 그런 저기 추방은 소관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실질적인 거기에 조사에 그 대화하고 통일부에서 뭐 발표를 해가지고 무슨 뭐 그 부족 이양에 보면은 어떤 뭐 흉악범이라든가 저거 하면은 여기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. 이거는 하나의 뭐 보호만 나와있나 이런 건데 북송 저 뭐야 북송하는 그런 그 규정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합동신문에다 놨던 행정심판을 꼭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 내지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 책임자 문책 그리고 또 따라가지고 우리 그 저기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실체를 정확히 그 발췌내야 되는 것이 이번 북송의 긴급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텐데요. 사실상 우리 이수민 과장님이 이 장소에 나오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.